전통차 제조법의 산실인 해남 대흥사에서 제다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찻잎 따기부터 차를 만드는 과정 모두 전통 방식 그대로 이루어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를 오르는 길. 작은 계곡 너머 조성된 녹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느리고 서툴지만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 녹차잎이 차오릅니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흥사 제다 체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쁘고 좋고요. 바람도 쐬러 오니까 좋고 이런 저기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차를 따면서 찻잎이 이렇게 생겼고 아 이걸 손으로 직접 사람이 따서 차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구나. 다성 초이 선사가 전통차 제조법을 완성한 해남 대흥사는 한국 차의 성지로 불립니다. 40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덮은 뒤 찻잎의 껍질을 벗겨내는 유념을 거치는 과정은 마치 참선과도 같습니다. 온도를 달리해가며 이렇게 9번을 덮으면 초이차로 불리는 대흥사 고유차로 거듭납니다. 좋은 차가 되고 그리고 저희 대흥사는 초이 스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초이 스님의 제다법으로 전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녹차를 스님들과 함께 마시며 차담을 나누는 것은 제다 체험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초이차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이색적인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한 달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